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찌 스킨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이 기찌 스킨크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따로 한 쌍은 빼두어서 지금 여기엔 세 마리가 있는데요. 총 세 쌍이 수입이 되었어요. 자, 그럼 제가 기찌 스킨크 따로 빼둔 녀석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기찌 스킨크 한 쌍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암컷이고요. 위쪽에 있는 녀석이 수컷이에요. 보시면은 패턴이랑 이제 발색이 좀 다른데 지금 매장에는 세 가지 혈통의 기찌 스킨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암컷이 국내에서 번식된 KR10이고요. 여기 있는 녀석은 3일 전에 미국에서 수입된 US12 수컷이에요. 제가 암수 구분하는 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기찌 스킨크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찌 스킨크는 잡식성 에게르니아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귀뚜라미나 미럼 같은 벌레도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달콤한 과일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청경채나 애호박 같은 일반 채소도 굉장히 잘 먹고요. 향이 강한 강아지 애견용 통조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보시면은 얘는 발색이 굉장히 좋죠. 얘는 어썸 크리처라는 이제 매장에서 번식된 KR10이에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데려왔는데 새끼 기찌 스킨크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제 막 탈피를 해서 탈피 껍데기가 아직 조금은 남아있네요. 이 녀석이 수컷. 이 녀석은 아직 탈피를 안 해서 조금 어두운데 탈피하면 그래도 발색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두상 차이는 암수가 조금 있는데 새끼 때는 크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암컷은 조금 스나웃이 짧고 두꺼운 반면 이제 수컷은 수컷은 조금 더 길고 약간 날렵한 편이에요. 이제 두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제가 얘네 이제 팝핑을 통해서 암수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팝핑을 통해서 암수 구분하는 모습 수컷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다른 종류로 썼더니 초점이 살짝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팝핑은 제 유튜브에 이제 볼파이톤 하는 거를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같은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뱀보다는 에게르니아들이 팝핑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수컷 생식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컷은 이런 식으로 생식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컷은 생식기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수컷이고요. 그 다음에 암컷을 보시면 암컷은 같은 식으로 했을 때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튀어나오긴 하지, 암컷도 이제 헤미클리토리스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수컷의 헤미페니스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요. 이게 KR12 암컷. 정말 이쁘죠? 기찌 스킨크가 성격도 좋고 먹이도 다양하게 먹어서 정말 재미있는 도마뱀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이제 기찌 스킨크의 친척인 이제 데프레사라는 종이에요. 에게르니아 데프레사. 이제 에게르니아 속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플에서도 이렇게 뿌리에 가시가 있고 기치 스킨크도 꼬리에 가시가 있어요. 이 꼬리에 있는 가시의 용도는 얘네들이 야생에서 이제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바위 틈 사이를 요 꼬리로 막아서 적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때 방어 수단으로 쓰는 가시입니다. 이제 확연히 다른 패턴과 생김새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찌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 손 한편보다 크게 자라고요. 데프레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성체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기찌 스킨크보다 조금 더 소형종이고 좀 더 귀엽게 생겨서 인기가 많은 종이에요. 기찌 스킨크는 아무래도 이제 사막형 도마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물에 잘 젖지 않는 건조한 바닥. 이제 아무래도 주행성 도마뱀이다 보니까 이처럼 스팟이랑 UVB 램프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스팟 바로 아래에 이렇게 편석이나 돌로 된 은신처를 집어 넣어서 이제 스팟에 돌이나 은신처가 뜨겁게 달궈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네가 몸을 데울 때는 여기 뜨거운 돌 위에 올라가서 몸을 데워요. 그리고 이제 얘네 에게레니아들 특징상 이제 숨을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숨을 공간을 많이 해주실 수 있으면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하지만 숨을 공간이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개사료거든요. 사료 그릇은 항상 넣어주는 편이고요. 얘네들이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숨을 공간을 많이 마련해주면은 얘네들이 잘 숨어 있어요. 기찌 스킨크가 성격이 되게 좋아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오늘 기찌 스킨크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레이스 모니터만큼 귀한 호주의 모니터, 이제 히스 모니터라고도 불리고 원래 커먼 네임은 로젠버기. 얘네 학명이 바라누스 로젠버기예요. 다음번에는 요 친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